안녕하세요,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고프로 1인칭 시점 촬영을 도와주는 고프로 거치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다 보면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제품 사용법을 소개하거나 낚시 영상을 찍을 때, 그리고 맛집을 촬영할 때 1인칭 시점 촬영이 필요하죠. 저는 그동안 몸에 착용하는 밴드형 제품을 사용해서 고프로를 가슴에 거치하거나 머리 쪽에 거치해서 사용했는데요. 그런데 고무밴드 형태는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서 고정이 잘 안되고 흔들림도 조금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밴드를 차면 몸에 꽉 조여서 불편한 느낌도 있죠. 오늘 소개해드릴 거치대는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이는 느낌 없이 간편하게 목에 걸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거치대를 목에 걸면 왠지 불편할 것 같죠?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의외로 상당히 편하고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. 무거운 느낌도 별로 없고 꽤 안정적이죠. 제품 앞쪽을 보면 고프로를 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프로를 붙였다,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.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때 굳이 거치대를 벗지 않고 고프로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죠. 이건 별거 아니지만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거치대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목에 걸었을 때 내 몸에 딱 맞춤하게 조절할 수 있고 스탠드 형태로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나름 다기능이죠. 목 뒤쪽과 닿는 부분은 푹신한 느낌은 아니지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이 직접 닿는 느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아주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땀도 덜 차고 뒷목을 뽀송하게 지켜주죠. 거치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머리에 들어가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내가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건가 싶은데요.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앞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거치대 한쪽이 빠지게 되는데요. 머리 사이즈가 커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제품은 한치 잡는 영상을 찍을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 바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치가 통 안 나옵니다. 제 어복이 다 끝난 거죠. 그렇지만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짐벌 영상을 찍을 때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는데요. 구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촬영도 잘 돼서 이 제품이 진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보통 이런 액세서리 제품은 소개를 안 하는데 꼭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이 제품은 고프로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취미 영상을 찍는 분들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죠. 완전 강추 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제주총각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꼭이요. 제발.